남양주 대장 자리를 두고 별내와 다산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평균 연식이 별내 신도시가 높은 만큼 상승장의 10억 클럽에 가입했었던 다산 신도시의 평균 실거래가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TX와 4호선, 잠실직통노선 8호선 등의 교통호재에 직접 영향권이며 별내 카페거리 등 인프라와 지역명소가 있어 남양주 대장자리를 두고 별내는 다산과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대장지역은 어디일까요? 남양주의 인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부분 유입되었는데 2008년 49만 명에서 2023년 1분기 기준 7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8호선의 교통호재에 다산일동의 인구는 10만 명이며 다산이동의 인구는 3만 5천 명으로 차이가 있지만 다산이동은 한강변의 수혜를 받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다산 대장지역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가 8호선 연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등 다양한 개발 호재 훈풍을 타고 경기도 대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8호선 연장까지 완료될 경우 잠실까지 20분 대에 접근이 가능한 매우 편리한 교통환경이 갖춰져 교통호재를 누리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는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수석대교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제2경부고속도로 2024년 완공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수석대교의 경우 대교 건설을 두고 남양주시와 하남시 측의 의견 충돌이 있어 진행이 보류되었지만 서울 쪽 교통망과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광역교통망이 개선되어 다산의 교통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 지금지구는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로 지금지구 최남단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다산 자체 일자리 공급지인 다산 한강테라타워로 일자리 공급의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에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 내에 있는 아쿠아필드 힐앤스파는 로울리, 편백나무방 등의 스파 시설을 갖춘 스파존과 다양한 힐링 콘텐츠의 라운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유럽형 스트리트몰로 설계되었고 총 연면적은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1844호, 기숙사 274호 등 그리고 스트리트몰을 가로지르는 트램 노선을 갖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법원 검찰청 완공으로 관련 고소득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하게 될 것이며 주변 상권과 인프라가 크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 철도 복개공원은 서울 경의선 숲길의 약 1.6배에 달하는 개발이익금 760억을 투입하여 철도 위를 덮어 복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1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6만 8천호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왕숙신도시의 대규모 공급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입주 초기 다산과 별내의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산과 별내 인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의 대규모 신도시가 생겨 다산과 별내의 동일 생활권인 왕숙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왕숙신도시의 경우 강남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9호선 연장의 호재가 있고 왕숙이 신도시는 한강변의 장점을 살려 복합전시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향후 남양주 대장자리를 두고 별내와 다산 그리고 왕숙이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